자, 그럼 이전 페이지 관련해서는 2월 달에 갔어요. 만약에 이제 넘겨준 값을 한번 여기다 한번 채워넣어 볼까요? 여기다 텍스박스에다가 텍스박스로 하죠. 예, 히든필드로 하면 잘안 보이니까. 자, 아이디를 하나 채워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그럼 이제 밸류 같은 경우는 밸류는 넘겨준 값이 있으면 여기다 채워넣자.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자, 여기는 지금 제가 웹폼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꺽쇠 퍼센트 이퀄 해서 이제 여기다가 문자열을 출력해 주면 되는데, 예를 들면 string dot is null or empty로 한번 비교를 해서요. 넘겨준 값이 null 또는 null 값이면 어떻게 하고, 여기다가 만약에 뭐 이제 예를 들면 마이너스 1로 처리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this.request.query string collection을 사용해서 id란 이름으로 넘겨준 값을 받아서 여기서 출력해라. 이렇게 줄 수가 있겠네요.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피해서 여기다 넣어놓고요. 이런 식으로 value를 저장을 시켜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1월 달부터 다시 한번 실행해서 1월 달에서 만약에 1234번으로 저장 버튼 누르면 저장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1234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리해 줄수 있겠죠. 다음 버튼 누르면 2월 달로 1234를 가지고 와서 1234로 이렇게 채워 주는 거고요. 채워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전 페이지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에서는 저 값을 가지고, 자, 2월 달로 넘어가고요. 자, 2월 달에서 이제 제뉴얼리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이전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뭐를 가지고, 저 값을 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아이디 값은, 아이디는 다시요. 파스 인트로 달러 샵 id라는 이름으로 값이 저장된 거에 value 값을 읽어다가 십진수를 읽어다가 자 id로 읽어오고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id가 아이디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어떻게 하라? self.location.href를 사용해서 어디로? 제뉴얼리 페이지겠죠? 그다음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이디는 몇 번인 거를 가지고 플러스 아이디를 가지고 넘겨갈 수 있겠죠? self 이렇게 그냥 이제 요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이제 가게 해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뭐를 가지고 자, 요 값을 가지고 됐죠?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세이브 버튼 아 요거 요거만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1월 달부터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1월 달 것도 아이디 요거 아이디 값을 카피에다가 제뉴얼이도 붙여넣기 하고요. 1월 달부터 실행. 자, 그러면 처음에는 마이너스 1인데 1, 2, 3, 4로 값을 다음 버튼 누르면 1, 2, 3, 4를 가지고 넘겨오고 1, 2, 3, 4가 됐고요. 그럼 이전 버튼 누르면 다시 1, 2, 3, 4를 가지고 제뉴얼 페이지로 넘어간다는 거죠. 다음 이전. 아, 잠깐만요. 좀 전에서 1, 2, 3, 4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1, 2, 3, 4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안. 세팅이 되었으면 저장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면, 잠깐만. 여기서는 이걸 왜못 가져오죠? 가져왔으면, 마이너스 1이고,
맞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1, 2, 3, 4다. 다음 버튼 누르면 저 1, 2, 3, 4를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안 가지고 넘어가네요. 다음 버튼 눌렀을 때, 다음 버튼 눌렀을 때, 여기서 요걸 안 했었죠? 예, 요것도 이제 처음에만 이렇게 내놨던 건데, 요거 그러면 ID 값을 카피를 했어. 여기서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물음표 ID equal 플러스 ID를 가지고 넘어가라.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예. 자, 처음에는 마이너스 1이라고,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이건 이제 어쨌든 특정한 거에 대해서 되는 거고요. 1234번이 만들어졌다. 그럼 저장 버튼 누르면 깜빡거리고, 다음 버튼 누르면 1234를 가지고 갔다가, 이전 버튼 누르면 다시 오는 거고요. 다음, 이전. 이런 식으로, 다음, 이렇게 저 값을 가지고 계속 넘겨 다니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January, February, 이제 마치까지 한번 갔다 올게요. 그래서 1월 달에서 코드를 복사를 해와서 세이브 버튼을 복사해 오는데, 세이브 버튼은 전체 다 복사해 올게요. 두 번, 이제 요거 매개 변수까지 펑션에 세이브 버튼 요거였는데 요걸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 자신이면, 네, 요거를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 버튼 눌렀을 때도 다음 버튼 코드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튼, 이전 버튼은 1월 달은 필요 없고 요것도 처음에 요거였는데 바꿔주고요.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3월달까지 이동하는 코드로 이제 바꿔봤고요. 다시 1월달부터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34를 가지고 다음 버튼 누르면 저장했다가 다음으로 이동을 하고, 다음 버튼 누르면 안 되네요. 2월달에서 다음 버튼, 2월달에서 다음 버튼. 2월달에, 요거. 2월달에서 다음 버튼 누르면, 세이브에 가서, from next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인데, 2월달, ID 가지고, 다음에, 그냥 다음 페이지.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요 값이 없다. 오리지널 페이지 인포. 전역 변수를 선언을 한 거를 빼먹었네요. 자, 전역 변수 선언한 것을 카피해서 넣어줘야 되겠죠. 예, 됐고요. 다시 한번 테스트. 다음. 아직 2월달, 다음, 한번 3월달. 3월달까지 온 거고요. 이전 페이지로 이제 다시 그 값을 가지고 넘어오게 또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3월달 페이지 또 역시 2월달 거를 응용을 해서요. 요것만 카피를 해서 2월달, 3월달. 예, 하나만 넣어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3월달에서 역시 여기 부분은 이제 2월달 거를 그대로 최대한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역 변수 다 가져다 넣어놓고요. 스크립트 블록 전체 다 카피해서 스크립트 블록 안에 있는 것을 전체를 다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다만
자, 2월달이 되는 거고요. 이전 페이지, 그다음에 자, 요거는 나 자신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없는 페이지. 4월달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넣으면 되겠네요. 자, 만약에 next면 요거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네요. 네, 됐죠? 그러면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갔다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34를 가지고 저장하고 다음 페이지 갔다가 저장하고 다음 페이지 갔다가 저장하고 이제 다음 페이지인데 다음 페이지는 없으니까 자, 이 대신 이전 페이지로 갔다가 이전 페이지 그다음에 이전 페이지 없으니까 저장하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이제 가는 건데 이제 없으니까 저장만 해주고 이렇게 4월달 페이지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이전 1월, 2월, 3월, 그다음에 4월달은 없이 이렇게 각각의 어떤 이제 페이지 값을 가지고 어떤 이제 변수 값을 가지고 넘어가는 코드까지 이제 내비게이션 만들고 그 내비게이션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이제 이동하는 페이지를 한번 이렇게 구현해 봤고요. 그래서 제뉴얼이, 페브루얼이, 마치까지 이제 구현했는데 요 모양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면 요런 형태를 따져서 여러분들만의 이제 어떤 내비게이션 시스템 이제 이전, 다음, 현재, 이전, 이제 저장, 다음 페이지에 대한 요런 이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jQuery하고 ASP.NET 사용해서 이제 만들어낼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